안녕하세요, 백선입니다. 저하고 관사학 공부하시죠. 오늘은 연예인입니다. 이름이 나플라고 나이가 31세고 나플라는 래퍼입니다. 나플라의 관상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. 사람의 관상을 살필 때는 먼저 전체를 보라고 그랬죠. 전체 기운을 먼저 살펴보십시오.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기운이 반드시 있습니다. 사람은 그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제가 누차 강조했죠.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이목구비를 살펴보십시오. 그 중에서 첫째가 눈이라고 그랬죠. 나플라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. 눈이 맑은 눈이 아니죠. 그리고 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좌우가 지금 눈의 상태가 다르게 보이죠? 검은자 보십시오. 검은자가 좀 올라가 있고 이쪽 눈은 그나마 여기보다 좀 내려와 있습니다. 이런 눈도 좌우만입니다. 음양안이라고 하죠?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운세상 좋지 못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시 반복하지만 눈은 자연에 비하면 해와 달입니다. 왜 해와 달로 비유를 하냐면 눈은 둥글죠? 둥굽니다. 눈 모양이 물론 긴 사람도 있지만 이 눈동자가 둥글죠? 자연에 있어서 빛이 나고 둥근 것은 해와 달입니다. 사람 눈도 빛이 났죠. 사람의 눈이 빛을 잃었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운세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라든지 뭐 한 1년 정도, 2년 정도 운세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해와 달로 비유라는 것입니다. 해와 달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죠. 마찬가지입니다. 눈이 좋지 못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운세에 부침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눈은 정신입니다. 눈이 반듯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정신이 어딘가 모르게 삐뚤어졌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므로 반드시 눈을 살펴보십시오. 여러분의 관상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. 내 눈이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운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나플라의 얼굴 상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도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눈은 나이대가 35세부터 41세입니다. 41세가 상근이죠?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나이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눈은 일생을 두고 살펴보고 그 운세를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눈을 항상 여러분께서도 타인을 볼 때 눈을 먼저 보십시오.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아시죠? 그래서 나플라의 상 중에 가장 좋지 못한 게 바로 이 눈입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